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6일 파워웨이브 실시간 줌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박수! 여러분들 박수 쳐주면 될것 같아요. 아, 친구들 참 반가워요. 자, 비록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했는데 기도로서 후원하고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마이크가 잘 들리는데, 학순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한번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겠어요? 학순이. 그리고 승범이한테 따로 연락하면 알려줄 거예요. 승범이가 굉장히 줌에 대해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대요.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네. 아, 드디어 소리가 켜지네.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음 친구들은 음소하고 따라해주세요.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구해야 돼. 한번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이 무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들이 높임을 받으소서.
것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에 들이 높임에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질병과 홍수 등 그리고 태풍 등으로 많은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그 피해자들을 보고 살펴주셔서 그 피해가 원만하게 복구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이 현상들을 통해서 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 열방이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아껴서 성도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을 봅니다. 저희가 그들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이 땅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본받을 분이 없고 신뢰할 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한 번 돌려주겠어요? 네, 반대쪽이었는데요. 짠! 네. 친구들, 네. 찬양 어땠나요, 친구들? 좋았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끊겨서 다 안 들렸어요. 아, 학순아, 음소거.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에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디에미아 느헤미야요?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사님이 공유를 해줄게요. 자, 제가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친구들은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다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여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은 니에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친구들 앞에서 좀 줌 예배는 말씀을 좀 짧게 이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유튜브에 벌써 오늘 말씀에 대한 영상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짧게 마치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줌 예배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여러분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지금 밑에 대본을 안 보고 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서 어제 친구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느헤미야는 정말 태어난 지가 오래됐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태어난 지가 오래됐는데 포로 시대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을 바라보고 또 슬퍼하였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해요. 네. 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죠? 보이면 얼굴 끄덕끄덕 해주세요, 친구들. 네, 손은 들어도 돼요. 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 잘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들을 듣고 나서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들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예배의 성벽이 무너진 지금의 교회의 현실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느헤미야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자신의 민족들이 어떻게 고난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1차, 2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문이 지어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가 않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기도 해야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바로 회개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우리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먼저 고백하여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 제쳐놓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빠르죠? 자,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넘어왔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성벽에 건축되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그림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했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참 신기한 게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들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할게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호세아서랑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친구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음소거한 상태로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전 34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포했던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돌아가면 이것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눈물을 담아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자,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100년 전입니다. 1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10년? 자, 1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참 신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대로 하면 땅끝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우리를 모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니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니헤미야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니헤미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웹 친구들이 한 주간 자신의 기도 먼저보다도 자 지금의 현실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예배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저부터라도 하나님은 먼저 눈물로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화면 보이는 친구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볼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까, 친구들? 자, 진서 기도하겠다고 하고요. 지원이 했고요. 학순이는 박수까지 치고 있어요. 야, 멋있습니다. 네, 승은이는 화면을 흔든 거 보니까 네,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 우리 소리산이도 네, 우리 기도하고 나머지 보이지 않는 친구들 자,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처럼 지금 다 아멘으로 화답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 세 가지입니다, 친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했고 니헤미야가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참소하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써 포로된 자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얻은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파워웨이브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참 리더가 되어서 니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데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성모 선생님 모시고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네, 영어로 할 겁니다. 자, 나와주세요, 구성모 선생님. 자, 의자 끄면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성모 선생님이 자, 영어로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화면 공유해드릴게요, 친구들. 자, 음소거 다 풀어볼까요? 한번. 얼른 화면 띄워주세요. 네. 저 자신있게 한번 영어를 얼굴 안 보이니까 한번 친구들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자, 갑니다. 뭐야? 다시 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also we are forgiven our sins, and lead us not into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친구들 예배 마쳤고요. 어떻게 좀 우리 코치님부터 친구들에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코치님. 아, 코치님, 네, 안 됩니다. 네, 네, 소리가.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셨군요. 반가워요. 아, 네, 들립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친구들. 아, 영상으로 드리니까 나도 좀 어색한데요. 빨리 이렇게 학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영상으로나마 예배 만나서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피터스님 한번 내 인사 부탁드릴게요.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아,
부족한 한국말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오늘 이거 지금 그 화면을 보면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스크린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혹시 그 지금 들으는지 or 그 화면에 안 나왔을 때 참석 안 하는지 왜냐면 지금 스크린에 안 나오니까 스크린 안 나오면 참석 안 하는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알았고요. 지금 총 22명인데 선생님 빼고 18명 14명 정도의 네. 17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서 우리 저기 영어권 친구들도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인사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Hey everyone. Good morning. Long time no see. God bless you. And also you know, Power Wave is always praying for everyone. I know everyone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staying indoors and just not doing your normal things, but be patient and take this opportunity to spend a time with our God, our loving God, who is always want to hear from you intimately. So take this opportunity to not just spend the Sunday time together, but also spend quiet time together. It's a new normal for everyone, including me, to spend a lot of time in my apartment where I want to like watch TV or I want to do other things than spending some really quiet time, not just reading the Bible, but also just to meditate and just think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God. So it's a new normal for everyone. But God has given this opportunity, although we're going through a pandemic, He's given us an opportunity to spend this very valuable time with Him. Whether it's meditating, whether you're doing QD, whether you're reading the Bible, or whether you're just saying to God, here I am, I want to get to know you more. I think this is a really fantastic opportunity for everyone, including myself. Because we all are going through a lot of emotions right now, everywhere.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덩카 선생님. 네. 예. 여기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뵈서 반갑고요. 그리고 long time no see. 예, long time no see 학순. 제가 저기 여러분 학생들 나이 때 막 여드름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 그때 좀 얼굴 보여주기가 창피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다음부터는 카메라 켜시고 만약에 뭐가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마스크라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눈이라도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면은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예, 잘들 건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선희 선생님. 아, 제 조문이 나왔는데. 아, 저기 화면에는 먼저라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얼굴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요. 우리 아이들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다음에 또 중예배 드릴 때 함께 만나길 원하고 저희는 집에서 열심히 또 밥해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웅이 형은 어디 있어요? 아, 지웅이는 시합 경주에 시합 갔어요. 네. 지금 네. 오늘은 할 거예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박수나. 토크는 내가 진행할 건데. 예. 고마워. 이따가 전사님이랑 토크 많이 해. 고마워요. 자, 우리 총무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해 주시죠. 아, 쌤! 경상이 잘 지내고 있어요? 경상이 잘 지내고 있어요? 예, 경찬이. 경찬이. 야, 경찬아! 열심히 해라! 오빠 열심히 해! 선생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빠 잘 지내고 계시고요. 네, 파워웨이브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시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소들은 잘 자라고 있죠? 충분히.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소들. 그 친구 누구예요? 누구요? 한 마리 죽었어요. 한 마리 죽었어요? 한 마리 죽었어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 지금 우리 뿜땅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순이부터 먼저 인사하고 학순이는 무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자, 학순이 잘 지낸지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저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잠시만요. 이거 밑으로 이거 학교 친구들 만나니까 좋았어요. 만나서 좋았어요? 네. 네. 안 놀아? 학순아. 네. 요즘에 뭘 가장 재밌게 해요? 게임인데 요즘 휘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게임 아니면 공부나 아니면 뭐 다른 거 그런 거요. 다음 주에는 얼굴 보여준 우리 학순이 볼 수 있도록 자. 네. 이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서,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진서, 반가워요. 네, 진서, 어떻게 지냈어요? 저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까? 네, 좀 큰 목소리로 우리 대답해 줄까요? 잘 안 들려요. 네. 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뭔가요, 진서는? 롤이요, 롤. 롤? 롤 또 선수입니까? 선수 출신입니까? 아니면은? 네? 레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롤 레벨 티야? 72 정도 됩니다. 72. 자, 우리 파워의 친구들, 롤하는 친구들 오늘 진서랑 연결해서 함께 게임할 수 있는 시간 보내게 좀 바랄게요. 네, 진서 잘 건강히 잘 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자, 네. 반갑습니다, 진서.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연이, 자, 기타리스트 우리 지연이 인사 한번 해볼게요. 지연아. 안녕하세요. 네, 꿀보이스로 오늘도 우리를 맞이해주는 지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네. 네. 형만 밖에 나가고. 형은 축구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지연아, 우리 한번 짧게 어떻게 요즘 지내는지. 또 아니면 좋아하는 찬양 있으면 짧게 한 소절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요즘에는 게임하면서 지내고 있고 기타도 자주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군요. 네. 조만간에 우리 지연이가 또 기타리스트 그 모습을 빨리 보기를 바랍니다. 네, 반가웠어요. 아, 그리고 형만 잘 들어라. 형이 부모님 안 계실 때 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알았냐? 네, 학순이 코멘트 감사해요. 자, 이번에 소리랑 지산 그 산이랑 소리는 우리 영어로서 우리 구성호 선생님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도 들어야죠. 소지, hi, good morning, good to see you. Hi there. Say something. Say something. Let. Okay, it looks good that you have ACs in your room. That's good. Yeah. So how have you been? So the school closed or you closed but online? Online. How about physical activities? Not much? At home. At home? Okay, home training. All right. And Sori, are you still practicing the guitar? Yes. Okay, that's good. Because we're going to meet someday. So keep practicing on it. Thank you. Yep. 우리 소리랑 산이가 전사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래요? 영어로? How are you? Fine, thank you.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나도 할 수 있어.
저희 저 러시아어 한번 해볼게요. 주드라스트 브릿지에. 아, 하라쇼. 드라스트 브릿지에. 각젤라, 학순. 각젤라. 학순. 러시아어입니다. 이 파르스키. 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승범이. 자, 승범아. 이제 어떻게 지냈어요? 승범, 대답해라. 네. 네, 잘 지냈어요? 네. 야, 어떻게 지내냐? 학교 가고? 이모? 어, 둘이 통화하실래요? 저, 제가 얘기 좀 할게요. 학순 씨. 둘이 통화하세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좀 기회를 주세요. 네, 승범이 얘기하세요. 네. 어, 저는 그냥 온라인에서 보면서 지내고 있는데 태권도를 요즘 못 가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아, 태권도. 하루속히 태권도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승범이랑 승은이랑 다른 방에 있나요? 네. 아, 승은이 한번 인사해볼까, 승은아? 안녕하세요. 어, 나는 놀라운 게 너 학교 잘 다니냐? 어, 내가 질문할 거예요. 내가. 자, 학순이 이따가 끝나고서 남아주세요. 같이 우리 토크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 학순이 고마워요. 승은이 화면이 잘 나와요, 되게. 다음 주에 우리 승은이처럼 춤도 추고 어,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승은이 어떻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민망해지는데요, 갑자기? 한마디. 몰라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 상현이 한번 얼굴 보여줘. 상현이 마이크 안 나오는 우리 상현이. 상현아, 마스크 쓴 상현이. 자, 바로 넘어갑니다. 규민아, 한규민 한. 네, 규민아. 민규. 자, 규민이도 없는 걸로. 네. 자, 도윤아. 네. 네, 잘 지냈습니까, 도윤이? 네, 어, 그럭저럭 지내고. 야, 학교는 네. 좀 어때? 도현이 모자 보여주세요. 형, 학교는 잘 가, 가고 있어? 학교 못 갔어. 아이고, 나도야. 형, 수능은 도대체 언제 본 건지 나 진짜 걱정이다, 레알. 레알로. 자, 아, 너무 즐겁습니다. 도현이 잘 지내는 것 같고. 자, 다음 학영이로 넘어갈게요. 학영아. 안녕. 경선. 어, 학교 잘 지냈어요? 네, 그냥 그럭저럭 그냥 똑같아요. 어, 우리 육자매가 더 어떻게 북적북적 잘 지내시나요? 네, 뭐 다 같이 놀아요. 우리 하선이랑 하나는 말 잘 들어요? 네, 어, 네, 잘 들어요. 어, 역시 무섭게 하는군요. 네, 하경이가. 집안의 기둥인 것 같습니다. 다 잡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반가워요. 네. 예. 우리 예원이 야, 오래 기다렸어요. 예원아. 네. 어, 반가워 예원아. 반가워요. 어, 진짜 이렇게 목소리로 들을 수. 자, 예원이 모르시는 친구 손. 예원이 모르는 친구 손. 아, 네. 구성모 선생님만 예원이 얼굴 까먹었대요. 자, 예원이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네. 어,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문자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문자를 더. 아, 문자를? 자, 문자 속도 빠르시겠네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러지 않군요.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어, 얼짱각도나 증명사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근황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 사라. 네. 사라야.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사라 잘 지냈어요? 네. 야, 목소리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뭔가? 사라 요즘도 바이올린 많이 쳐요? 네, 네. 근데 학원에 못 가가지고 집에서만 연습하고 있어요. 아,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네. 뭔가 좀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 그러면은 어, 네. 집에서 연습하고 있구나. 나중에 좀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이 가까운 걸로 느낌이 알고 있는데 아, 꼭 뵙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거 내가 읽을 순 없지만 리얼 크크 유승민 씨. 네, 승민아 잘 들려? 승민아 잘 들려요? 자, 한규 규민이가 손 들었네. 승민이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잘 들리는데 대답은 못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이모티콘으로 막 우는 표시에서 잘 네, 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승민아.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네, 승민이가.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연아. 네. 고3. 시연이 어떻게 고3의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고달픕니다. 고달프세요? 네, 요즘 턱도시도 못 가가지고요. 아. 네네. 아, 학교 못 가서? 아, 학교는 가고 있어요. 학교는 가고 있는데 이제 독서실을 못 가가지고. 아, 며칠 안 남아서. 수능 88일 남았습니다. 88일. 네네. 네. 준비 잘 하시고. 네. 그때 코로나 기간에 본인과의 싸움이 더 힘들 텐데 우리 시연이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 시연. 네. 우리 시연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시연아. 시연아. 저요? 너요.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온라인 수업하고 놀 거 놀고. 뭐하고 놀아요?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죠. 영화 보거나? 네, 피아노 놀고. 영화, 재밌게 본 영화 제목 하나 말해주세요. 저는 넷플릭스로 영화 봐요. 옛날 영화들을 봐서 추천해주세요 하나만. 아, 저요? 네. 이번에는 라붐 봤어요. 뭐요? 라붐이요. 라붐. 라붐? 라붐? 네, 그거 봤어요. 라붐? 네. 그냥 옛날 유명한 영화들 찾아서 봐요. 라붐? 알겠습니다. 라붐 진짜 오래됐는데. 네, 옛날 영화 찾아서 보고 있어요. 시안이가 약간의 그 영화감독 되려 그러나? 네? 아니요. 반갑다. 진짜 반갑고 다음 주도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네. 서윤아. 서윤아. 네. 거의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지냈어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지냈어요. 아, 그냥 지냈어요? 자, 전사님 네. 얼굴이 기억나긴 하는데 참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면은 또 꺼려할까봐 자 우리 여자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주겠어요. 증명사진에 대한 기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서윤이도 반갑고 우리 22명의 학생들이 왔는데 캡처 잘해서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교가 짧아서 좋았나요? 좋았으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 진서도 좋았고. 네, 우리 덩칸 선생님은 선글라스부터 다 바꾸시는데, 아, 네. 재밌으십니다. 이렇게라도, 아, 네, 그거 어울려. 그거 어울려. 아, 그거 말고요. 네, 그거 어울립니다. 네. 우리 저기, 캐리비안 해적의 선장님 같으신데, 아, 멋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인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할 건데, 한 주간 정말 니에미아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 흔들면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반가웠어요. See you. 자, 다음 주에 봐요. 강신 선생님. 언제쯤 리즈 시절인가요, 리즈? 멋있어요.